폭발음과 함께 대형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31일 오전 11시 36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 신도시 식자재마트 주차장 창고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신도시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으며 100여 건에 가까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55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현재까지 창고 주변 차량 10대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식자재 마트 공지에 쌓아놨던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 주변에 있던 자동차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